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확보 상황을 직접 언급했습니다.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을 걸로 믿고 있고 준비도 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정윤식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백신 때문에 요즘 걱정들이 많다며 백신 확보 상황을 언급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백신 생산국들은 많은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통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접종이 먼저 진행되는 건 불가피하다며 그 밖의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이 백신 확보에 뒤처진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. 백신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이 문제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.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빠른 경제 회복에 노력하겠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극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것이 가장 이 마음이 무거운 점인데 그런 취약계층들의 그 어려운 삶 그리고 또 고용 이것을 또 회복시켜 나가는 데도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. 공수처 설치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했고 외교 분야와 관련해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이 정체 상태에 놓인 북미, 남북 대화가 다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SBS 정윤식입니다.